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7년부터 1회부터 기출문제를 볼 텐데, 미리 좀 말씀드릴 거는요, 우리가 이전 2010년도부터 기출문제 해설을 쭉 해왔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은 강의에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에 필요한 해설이 보고 싶으시면 앞쪽에 있는 거, 이전 걸 갖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보셔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 그에 따라 답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2017년부터는 전체 문항수가 15문제로 이전 회차보다 좀 문항수가 줄었죠. 그래서 실제로 단답형의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큰 틀로 보면. 그래서 어떤 유형들의 문제가 나오는지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5번 보시겠습니다. 비상전원 사용되는 축전지 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때 필요한 점검기 명칭을 네 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네 가지가 뭐가 있어요? 자, 비중계가 있고, 스포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절연저항계, 그리고 전류전압 측정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비중계 스포이드 이거는 삭제가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정되기 전걸 갖다 내셨기 때문에 출제 미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만은 어쨌든 요거는 다음에 나오면 이 문제를 수정해서 출제를 하셔야 될 거예요. 엔틀러. 그래서 요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 외워야 되냐면 개정된 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 답안은 이렇게 네 가지가 되고요. 소방시설별 점검장비에서 소방시설법 시행 규칙 별표기에 2입니다. 소방시설법은 어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자, 시행 규칙의 별표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방수압력 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 측정계 해서 요 전류전압 측정계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멀티테스터. 이 멀티테스터이고 절연저항계 같은 경우는 매거라고 많이 보통 얘기하죠. 자, 매거. 근데 되도록이면 답안에 또 쓰실 때 멀티테스터, 그다음에 매거, 이렇게 이런 용어보다 여기서 정한 용어를 되도록이면 써주셔야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화기구 같은 경우는 저울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필요 없고요. 공통치더라고. 그 다음에 옥내외 소화전 같은 경우는 소화전 밸브 압력계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밸브를 갖다 열고 자, 물을 갖다 방출했을 때 압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압력을 측정한 장치가 소화전 밸브 압력계하고 여기는 방수압력 측정계예요. 그래서 이 방수압력 측정계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방수기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화전 밸브 압력계 같은 경우는 밸브 자체를 껴가지고 압력을 측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기계를 좀 아시겠지만은 소화전 열어보면 이렇게 밸브가 있잖아요. 요 밸브에. 우리가 요거 갖다 앵글 밸브라고 그래. 앵글 밸브. 그래서 요 밸브에다가 이렇게 결착을 딱 해가지고요. 자, 밸브에다가 결착을 해가지고, 요거 갖다 열어서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소화전 밸브 압력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저 방수압력 측정계 다른 말로 피터 게이지라고 하는데, 요거는 여기다가 소방호수 연결해가지고요. 자, 끝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이제 관창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창. 여기다. 관창을 연결한 상태에서 물을 갖다 방사하게 되면요. 여기다가, 이런 장치를, 자, 갖다 대고. 자, 여기랑 일정한 거리 띄워가지고, 갖다 대가지고, 자, 물을 나간 상태에서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 여기는 방수압력 측정계예요. 자,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4 같은 경우는 헤드 결합 렌치 이것도 우리랑 거리가 좀 멀죠. 이것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분말, 할륨연합물, 청정, 이런 것들은 자, 검량계.
검정개는 뭐냐면 일단에 그 소형 저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체중 재는 거 있죠? 체중계. 자, 그거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검정개. 그다음에 기동관 누설 시험기. 자, 그 밖에 점검을 소각제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 기구. 이렇게 됐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 우리가 뭐냐면 액화가스. 자, 보통 레벨미터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 액면계라고 하죠. 액화가스 레벨터 액면계.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이산화탄소 또는 이제 이런 한류계산물 청정 같은 것들이 주로 액체 상태로 많이 저장돼 있다 보니까 자 얼마큼의 약재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자 그거를 측정한 장치가 여기는 액화가스 레벨터 또는 액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시각 경보기 요게 우리랑 관련된 거잖아요. 자 요걸 또 외워야죠. 자 열 감지기 시험기. 그 다음에 연기 감지기 시험기, 그러니까 열 감지기 시험기, 연 감지기 시험기. 자, 그리고 공기 주입 시험기가 있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보통 뭐라고 했니? 테스트 펌프라고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감지기 시험기 연결 폴 때, 자, 그리고 음량계가 있어야 된다. 음량계는 보통 이제 소음계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 소음 측정하는 거예요. 자, 요것 중에서 90dB 이상 나오는지 측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동화재 탐지기 시각 경보기 관련돼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예, 감지기 시험기가 열도 있고 연기도 있다. 그 다음에 시험기 연결 폴대가 있다. 그죠? 음량계가 있다. 자, 그리고 하나가, 자, 뭐가 있어요? 바로 공기 주입 시험기가 있다. 자, 요렇게 요거 정리하시고요. 예,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전 경보기는 이제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인데, 자, 보통 우리가 요거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이제 후콘 메탈 갖다 많이 쓰죠. 후콘 메탈 이용해서 누전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무선 통신 보조 설비는 이제 무선기가 있어야 돼요. 자, 무선기. 그 다음에 재현 설비 관련해가지고 풍속 풍압계, 폐력 측정기, 차압계 이렇게 자,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랑 관련된 게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 통로 유도 등 비상 조명 등은 이제 조도를 갖다 측정을 해야 되니까 자 조도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소 눈금이 0.1 룩스 이하인 거, 자 0.1보다 멀어 작은 걸로 이렇게 돼 있어야 정밀하게 조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0.1 룩스 이하인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금 간격이 자 요게 뭐 단위로 0.1 단위로 되어 있는 게 좋다 이거죠. 최소 이렇게 되어 있나 0.1 단위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그죠? 여기는 자, 뭐부터? 0부터. 자, 이렇게 눈금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를 여기다가 잡아보는 거고요. 그래서 다 외우지는 못했더라도 우리 이제 전기와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몇 가지 정도는 좀 자, 외워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재현 설비 관련된 거, 요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차폐풍이죠. 차압계, 배력 측정기, 풍속풍압계, 차폐풍, 요렇게. 요런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자, 뭐가 없다? 축전지 설비는, 자, 별도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죠? 자, 그건 어디에? 여기는 공통시설에, 자, 여기, 전원 저항계하고 전류압 측정계 여기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축전지 설비 점검할 때 꼭 필요한 건 뭐냐 그러면 전원 저항계하고 전류압 측정계 요게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배터리 하나당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게 뭐냐면 12V짜리 전격이 12V. 그러니까 만약에 24V가 필요하다 그러면 요 배터리가 몇 개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압을 측정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절연 상태가 양호한가 판단해야 되니까 절연 저항계도 있어야 되는 거죠.